오늘은 이제 고길동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길동. 고길동 다 아시죠? 네. 고길동은 아기공룡 둘리의 뭐 악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린 어린 시절부터 이 아기공룡 둘리 만화, 뭐 만화 영화, 뭐 심지어 뮤지컬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빠뜨릴 수 없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고길동인데, 되게 우리 이제 아기공룡 둘리라든지 뭐 또치라든지 도호너, 뭐 희동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되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정말 둘리 입장에서 고길동은 정말 악당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고길동이 지금 대중문화적으로는 큰 주목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뭐 2, 3년 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고길동을 위한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고길동을 옹호하는 그런 온라인 게시물들이 인터넷에 나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고길동에 관련된 뭐 만화 에세이가 나왔습니다. 뭐 만화 영화 내용 중에 고길동에 해당된 부분들을 이제 발췌해서 책을 만들기도 했었고, 이것이 새해 들어서면서 좀 반응이 더 좋다라는 뭐 그런 언론의 내용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많이 팔린다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고길동을 왜 이제 주목하는가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고길동에 관련된 책을 사시는 분들이 30, 40대가 많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아기공룡 둘리 하면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요. 또 둘리에 관련된 추억이 있는 분들이 둘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사는데, 이 고길동과 같은 경우는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분석을 해보면, 예, 1950, 뭐, 1년생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30대 후반이었죠. 그리고 이 중소기업 과장이고 도봉구에 살면서 이제 남매를 키우고 와이프와 살고 또 희동이까지도 조카인데 거두죠.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샐러리맨으로서 회사를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들, 이런 것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되게 이제 둘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지를 하고 뭐라고 이제 나무라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나무라는 고길동이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제 인터넷 게시물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어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민폐 둘리라고 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둘리가 민폐라는 거죠. 왜냐하면 냉장고에 음식들을 함부로 그냥 꺼내 먹고, 심지어는 고길동이 아끼는 LP판을 또 부수기도 하고, 또 옆집에 또 기물도 부수고, 심지어는 고길동이 옷을 또 이렇게 훼손하고, 심지어는 아예 머리털까지도 박박 밀어버리는 그런 정말 말썽을 많이 부리거든요. 이런 점에서 예전에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몰랐지만, 어른이 돼서 보니까, 와, 정말 그런 아기공룡 둘리 같은 존재가 옆에 있다 그러면 골치가 아팠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길동은 대단하다. 왜냐하면 두 아이, 또 아내, 그리고 조카인 희동이가 지금인데, 여기에 동물들까지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마이콜까지도 또 이렇게 합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고길동은 대단하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지점입니다. 악역으로 봤었는데 악역이 아니었다는 거. 실제로 30대 사회 진출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집에서 육아도 하고, 또 거기까지 머무는 게 아니고, 동물들까지 이렇게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둘리가 민폐다라고 이제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30, 40대들이 어떤 직장 생활이나 경제적 생활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거꾸로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강북 지역이긴 하지만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30대 가장, 과연 그것이
현재 21세기에 가능할 건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사회적 현실을 고길동을 통해서 미뤄서 짐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길동이 새삼 재발견되고 주목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현재 고길동이 실제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70대에 저뭐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를 좀 한번 보여주기를 김수정 작가님한테 좀 바래보고 싶거든요. 70대로 들어선 고길동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또 후속작으로 기대되기도 할 만큼 고길동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고요. 또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고길동 같은 아빠가 있어야만이 오히려 아이들이 더잘될수 있다라고 하는 관련 의료 팀의 병원에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고 또 그것을 용인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길동처럼 어떨 때는 안 된다 그러고 또 훈계도 하고 또 어떤 보편적인 상식이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길동은 오히려 잘 해줬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둘리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고길동이 악당으로까지 이제 보였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길동을 새롭게 보는 30, 40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경제 혹은 사회상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어떤 흐름에 따른 캐릭터와 이제 작품에 대한 새 인식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좀 살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린 시절의 작품들이 새롭게 재해석되고 재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현재 만화 영화 주인공들을 앞에 내세운 그런 에세이집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향수를 자극하고 복고적인 측면에서 위안을 삼는 것을 벗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미래의 삶을 더 반추하고 앞으로 지혜를 갖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